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첫 번째 셀럽은 IMF의 한국인 국장 이야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에 큰 쇼크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의 리커버리, 회복과 그로스, 성장은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위기 근처인 2007년에 아시아의 부채는 전체 전 세계 부채의 27%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인 2021년 전 세계 부채의 40%가 아시아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금융위기 당시보다 부채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3월 금리 인상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창용 국장 IMF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창용 국장의 시각은 그거죠. 이렇게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례가 뭐였냐면 머니 무브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걱정이고요. 이 부분은 IMF뿐이 아니라 뭐 IBRD, 뭐 월드뱅크 뭐 다 해서 굉장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조금 싫어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자국에는 좋지만 전 세계에 경기 회복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는데 일단 뭐 제코가 석자라고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이창용 국장이 지적한 대로 지금 아시아의 부채 비중 많은 부분들이 금융시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업이나 또 달러 표시가 된 채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문제는 글로벌하게 그리고 종국에는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네.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얼마 전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준 금리 인상하는 거 시장에 별로 그렇죠. 안 좋다, 전 세계 경제에 안 좋을 거다라는 식의 경고 사인도 있었는데 뭐 그것과는 뭐 무시를 하고 네. 미국은 금리 인상 수순으로 밟아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 브렌트유 가격이 7년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원자재의 비중을 늘리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주주 서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프라이스,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이 업사이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포트폴리오에서 commodities,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올해 유가가 $100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한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이미 타이트한 시장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유가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요, 이거 잘못 짚으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이 유가 올라가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100% 지금 수급의 문제입니다. 일단 OPEC가 증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셰일 석유를 굉장히 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셰일이 환경 파괴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을 통해서 석유 수요가 줄 줄 알았어요. 석유 수요가 안 줄은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골드만삭스도 뭐 때 맞춰서 내놨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실제로 석유 수급 그런다면 석유 가격에는 영향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석유 시장의 수급은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돼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70% 이상이 지금 올라갔고요. 가파르게 지금 올해만 해도 16% 17% 올라갔는데 일단은 변곡점 90달러에 왔고요. 그다음에 상향 지지선인 100불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약간의 마이너한 영향력이 있다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의 수요 공급의 문제이지 우크라이나 영향은 약간 네.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결국에 근본적인 건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1월 변동성이 심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고배당주 가운데서도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CNBC 프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변동성이 가장 낮았던 S&P 500 주식들 가운데서 이 바이 레이팅, 월가에서 매수 등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중에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맥도날드도 포함이 됐고요. 또 엑셀론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 월마트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네. 배당주, 방어주 섹터 정도를 좀 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이네요.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우리 스티븐스 기자가 했는데 배당금 많이 준다는 건 결국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 땡! 기업 실적 좋은 거는 가는데 사실 지금요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면서 네. 가장 많이 다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퍼입니다. 퍼 PER. 예. 지금 PER이 사실은 주가의 투자 기대 수익률은 시장 PER의 역수 아닙니까? 그래서 PER이 작은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실은 투자하라는 게 가장 많이 지금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이 주식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는 저는 PE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저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PER을 잘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연준의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